목공한 불 묻혀서 맛있다. 집어 젓가락으로. 안녕하세요, 피니입니다. 피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메뉴는 굿찜에서 이번에 신메뉴로 출시된 찜닭게티. 이게 트러플 크림 찜닭게티고 얘는 매운 찜닭게티예요. 이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이게 더 좋아. 저희가 사이드 메뉴를 추가를 했는데 놓을 자리가 조금 협소해서 찜닭이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새우튀김, 앞장만두, 오뎅튀김, 김말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가를 해봤고 나머지도 있긴 한데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볼치즈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치즈볼인가? 막 이랬었는데 그냥 모짜렐라 치즈가 홀로 들어가 있는 동그란 모짜렐라 치즈가 여기 꼭 이렇게 박혀있거든요? 그냥 치즈였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맞아. 아까부터 계속 꿀을 꺼놨는데 지금 군침이 싹 돌거든요? 일단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은 이렇고 저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 크림향이고 돼지고기랑 향 그냥 똑같은데? 정확하지 않은데 제 평가는.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요? 아니, 이거는 맛있다기보다는 아는 맛? 떨어지는 매콤함 있긴 해. 맵진 않은데. 이거 맵게 조절됐나? 안 됐어요. 이쯤은 닭가슴살 너무 좋아요. 어, 맞아, 맞아. 진짜. 떡볶살 하나도 없어. 대신 닭의 양이 많지 않다. 좀 아쉬운지. 좀 단맛이 강한데? 저는? 너무 평범해서 할 말이 없는데? 진짜 그냥 아는 맛 돼지게티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같은 의견입니다. 크게 특별하지는 않았다. 이거 한번 드셔도 돼요. 신기하네. 진짜 맛있어. 근데 제가 트러플 향에 조금 부담감을 느꼈었는데 많이 안 나요. 트러플 향이 생각보다 진짜 크게 안 나네. 그쵸? 왜 밝아져? 그냥 크림 냄새 나요. 확실히 이게 맛있죠. 트러플이 훨씬 뭔가 맛있고 중독성도 더 강하고 양념에서 조금 더 감칠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감칠맛. 저는 여기에 그 볼치즈? 이게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먹다가 모짜렐라 치즈가 막 이렇게 씹히니까 갑자기 고소해. 그래서 막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완전 크림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엔 혀에 약간 매운맛이 있어요. 매콤함이 있어요. 약간 로즈 스타일 같기도 하고 전 사실 찜닭보다 피자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면이 들어가면 사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맞아. 만두. 괜찮네요. 맛있어요? 이게 대구에서 유명한 음식인가? 아 맞다. 굿찜 브랜드가 대구에서 시초잖아요. 그래서 납작만두. 납작만두 싸먹는 거. 맛있죠? 납작만두. 올리브 너무 쳐요. 진짜요? 네. 맛 아신데? 신맛 아닌가? 뭔가 새콤해서 끝났는데요? 올리브 맛이 무슨 맛인지 아시는 댓글로 좀 댓글 답변은 제가 달거든요. 저랑 댓글놀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달아주세요. 아니 근데 약간 카레 향이 나는데? 카레? 먹고 있어. 미트볼 맛있다. 괜찮았어요. 근데 미트볼이 되게 급식 미트볼인데 맛있다? 한국어. 아니 근데 이거 그거 생각났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갈비맛 투랑크. 약간 그 맛. 크림 맛이랑 납작만두랑 잘 어울려. 어, 진짜요?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 뭔가 어울려. 매콤찜닭보다 훨씬 잘 어울려요. 뭐가 있다. 응? 닭고기. 대박. 뭔가. 새우가 통실한데
근데 튀김옷도 통실하다. 이 친구는 이길 수가 없어. 솔직히 오늘 순위를 매기면 트러플 크림 1등, 베지게티 2등, 이 친구 3등. 스피나랑 트러플 크림으로 시키세요. 완전. 진짜 정말 맛있다. 근데 트러플 크림도 여러분 단맛이 있긴 해요. 달긴 달아요 얘도. 나 크림 좋아했나 봐요. 좋아하네. 몰랐어요. 제가 크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준비를 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두찜액 이 메뉴가 쿠팡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포장지에 두찜 이거 너무 광기 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매운 찜닭 맛이고 이 아이는 까만 찜닭 맛이거든요. 자,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 종이가 노란색인 거 진짜 귀엽다. 좀 포기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뜨거워서 이거 젓가락으로 까만 찜닭 보여드려요. 빨리. 까만색이 아니에요. 야채 국밥에 그냥 그 고기 야채 속 같은 느낌? 응. 만두 색깔. 약간 찜빵. 그냥 야채 국밥. 야채 국밥 냄새인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뜨거워. 대중화가 되게 힘들 것이다. 근데 일단은 얘가 그 매운 찜닭 맛이고 얘가 까만 찜닭 맛이라고 했잖아. 근데 일단 둘 다 그 맛은 아니에요. 진짜 귀여워. 이 두찜의 하이라이트죠. 김밥. 김밥에 참기름. 김가루랑 참기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벼 먹게.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센스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트러플 크림 게티에는 조금 그러네요. 약간 방금 저 찜빵을 받은 것처럼 뭔가 조금 앵스럽긴 한데 이 트러플 찜닭은 참기름하고 김을 일단 넣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먹어보고 넣어서 비벼서 다시 먹어볼게요. 이거 좀 신기하다. 맛있어요? 되더라. 맛있는 리액션 같았는데? 제가 봤을 땐 트러플 크림은 참기름은 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도전 종료. 근데 저는 오히려 밥 비벼 먹으면 날 것 같은데. 맞아요. 얘는 오히려 파스타 면보다 밥이 훨씬 잘 어울려. 여기는 참기름을 넣어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밥에 참기름에 김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맞아. 먹을게요. 맛있네. 맛있어. 트러플 크림은 그냥 트러플 크림 게티 이대로가 맛있고 얘는 밥 비벼 먹는 게 맛있어. 아까 그냥 먹을 때보다 밥 비벼 먹는 게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어. 진짜.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두찜 신메뉴인 뭐뭐 게티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크림 게티, 찜닭 게티 그게 진짜 그냥 딱 넣자마자 첫입 완전 환상. 진짜 맛있고 그 밥 비벼 먹을 때 맛있다. 찜닭에 좀 더 메인을 두고 싶으시면은 그냥 그 빨간 찜닭 있잖아요. 그걸로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는 게티로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납작반 만두가 진짜 의외로 별미였는데 나머지는 그냥 사이드였어요. 그냥 뭐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호빵 공포의 호빵 찜빵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